자, 그래서 제가 이제 MBTI를 같이 2PM이라는 이제 가수들하고도 같이 이제 좀 방송을 했었는데요. 혹시 2PM을 안다 하면 1번. 장하나, 그 제가 인팁이라네요. 정말 장하나 멘토님, 우리 장하나 저기 대표님, 얼굴을 그렇게 되게 안 보이시는데, 근데 인팁이어야지 아마 모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이유들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번을 많이 눌러주셨군요. 역시 여러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시는군요. 라고 이렇게 다 아신다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코로나 끝나가지고 특강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2PM이 누군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번을 좀 눌러주신 분들은, 내가 점점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강연했던 좀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병헌 씨랑 같이 미시사회 했던 그런 장면도 좀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아주 그냥 막, 내가 막 썰을 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오프라인이 막혀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이 자연재해잖아요. 어쨌든 이런 환경이라는 게참 사람이 미약한 존재구나. 조금이라도 하나가 뭐가 어긋나면 이렇게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이게 전부라고 살았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위기의식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아마 이쪽에 계신 학원이시라든지 특별히 승무원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승무원 우리 대표님 계셨잖아요. 아마 그런 거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인생을 알게 되었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태순 애교님, ESTJ. 세 번. 와. 자, 그러면 이렇게 세번 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본인의 주 성향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경계에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SJ이신 어떤 그 느낌이 있으시기 때문에 되게 관리자형이시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시죠. 네, 유태순 날개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종종 제가 이렇게 막 수다를 떨다가도 여러분들 얘기를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한쪽 날개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면서 제가 이 양쪽 날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힐 강사, 온스타, 시니어, 시스타 이렇게 세 분의 스타 강사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장하나 멘토님도 지금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시는 강사님이시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팔수 있는 메신저의 어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진 이 MBTI는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 있죠? 예, 뭐 승무원이시면 이제 승무원 어떤 이제 직업 관련해서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떤 진로를 설정해주는 학원 선생님들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어제 연락하신 분 중에서는 또, 그 어르신 사업. 지금 완전히 지금 이제 그쪽으로 트렌드가 이제 몇년 이내에요. 확 바뀔 겁니다. 이제 요양 사업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잖아요. 주 종목 있으시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이 MBTI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저희 오늘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빨간 옷을 입었거든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커리어에 메이크업 해주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강의를 하신다면, 네. 누구나 강의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꼭 지니셔야 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MBTI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 세대에 보시면 영향받는 사람 보이시나요? 인기 유튜버. 유튜버 여러분 연예인이 아니라니까요. 유튜버. 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처럼 메시지를 가진 내 옆에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얘기 들어보셨죠? 슈퍼개미.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NFT 얘기 나오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하나 대표님처럼 저 자신의 분야 그것도 약간 틈새잖아요. 많은 뭐 주식이라는 투자가 있지만 종잣돈이라는 틈새. 너무 잘 잡으신 거죠. 네, 이런 틈새에다가 우리 조금만 메이크업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같이 저랑 이제 메이크업하는 그런 기술들을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메시지. 자,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모든 분들이 당근마켓이요. 코로나 전에 이제 이게 활성화됐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확 이게 이제 뭐 요기요 뭐 여러 가지 마켓들이 있지만 이 당근마켓이 의외였어요.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당근마켓이 야 중고인데 되겠니? 빨간 옷 예뻐요. 어울려요. 선배가 이때서 나겠니? 감사합니다. 나 이런 분들 때문에 입잖아, 진짜. 꼼꼼하시잖아, 진짜. 이때서 나겠니? 제가 S이실 것 같아요. 아까 위에 써주셨나? S라고? 어? 네. 이거 꼼꼼하게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걸 보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오감이 빠르신, 인지가 빠르신 스타일이시거든요. 앤들은요, 이걸 보고 상상을 하잖아. 이 빨간색? 왠지 열정이 느껴져. 순간에 스페인에 지금 행사를 하는데, 막 정신이 스페인에 가 있잖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채팅을 또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제가 스타일을 채팅해주시면 또 상담도 계속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해요. 저도 N처럼. S지만 N 같은. 네. 그래서 이 당근마켓이 의외로 잘 됐던 이유가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우, 야, 그 쓰던 건데 몇 푼인데 그냥 새거 사? 이랬잖아요. 그리고 좀나 무시할까봐.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애기 엄마가 어디 발리 여행 갈때 사온 거래. 그 스토리를 산단 말이에요. 중고의 그 물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 아이가요, 100일밁에 안 됐는데 미국에 누구 형수님이 들어오실 때산 건데 내가 새우밖에 안 했거든요. 이런 스토리를 산다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합리적이잖아, 가격도요. 여러분,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스토리를 파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토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MBTI만 넣으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너무너무 재밌는 강의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특별히 오늘은 직업 상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전공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또는 이 MBTI가 나랑 좀안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것을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확 뛰었는데 이제 부끄러워 표현합니다. 예쁩니다. 해피크로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NFP, N, 예, 지금 ENFP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거든요. ENFP. 이렇게 부끄러워서, 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ENFP는요,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자유로운, 자신에 대해서 되게 그 자유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정말 그 프로하고 어울리시네요. 네. 그리고 아마 이런 막 상상해서 뭐 노는 것도 좋아하시고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제약받는 거안 싫어하시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네. 50분 시청했는데 49분 들어오셨네요. 최성님 너무 좋아요. 오, 예. 우리 장난 대표님 보세요. 인팁다우신 때 발표 딱 그러시잖아요. 몇 사람이 딱 신청을 했었는데 딱 했고, 너무나 이렇게 또 자기의 이제 유형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그 유형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지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겠지만 여러분께 일단 제 강의도 듣지만 선물을 우리가 좀 받아야 되잖아요. 또 선물은 주고받는 또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채팅창에다가요. 지금 여기 채팅창에다가 지금도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세상에. 네. 이 모든 채팅창에다가 자, 여기 두 개. 자, 두개 채팅창에 지금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 개. 보이시죠? 온스타 클럽, MBTI 온스타 클럽, 그건 저거고요. 장하나 멘토님이 오늘 주최자십니다. 여기 장하나 멘토님. 자, 그래서 두 개의 카톡방에 들어가셔서 오늘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금 한 40분, 50분, 오, 시간 벌써 이렇게 됐네. 한 40분, 50분 할 텐데 그 중에 그냥 좋아요라고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저희들은요, 우리 장하나 대표도 그러지만 막 우리 어거지로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솔직하고, 네. 정말, 네, 진실되게, 네, 그렇게 느끼신 거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그치만 두 개의 카톡방으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 글을 보고 이제 마지막에 이 자리에서 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저 소리를 들으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요, 여러분께서 카톡방에 꼭, 꼭 여러분. 꼭 카톡방에 양쪽 다 들어가셔서 저희하고 같이 카톡방에 소통하시면요 해는 안 입으실 거예요. 네, 저는 자료 주는 그 있고요. 우리 장하나 대표님은 또 AI 같은 정보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카카오비가 돈이 되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정보 진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